오늘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전략들이 소개될 텐데 그 전략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고 꼭 활용하시기를 그런 계기가 되는 포럼이 되기를 진심을 담아서 기원합니다. 내년도부터 이제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. 현재는 지금 판교 중심으로다가 메타버스 허브가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뭐 충청권, 호남권, 동북권 이렇게 해가지고 메타버스 허브가 지역에 인프라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청년과 개발자들이 좀 꿈을 펼칠 수 있게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.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가 아마 우세종이 되어서 더 많이 이렇게 확산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. 앞으로 그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당분간은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금리 상승이 열려 있는 쪽으로 이 금융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. 유통하면은 가장 중요한 그 환경적 요인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중에 핵심이 일단 인구라고 보여집니다. 인구. 그래서 우리가 유통에서 생산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비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의 그 소비자를 보면 고령화. 그래서 우리 인구 구조가 상당히 고령화되고 있죠.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른데 심지어 전 세계 1위인 고령화 국가 일본을 조만간 추월한다는 전망이 나오고요. 지금은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그 현실에서 우리끼리 뭐 대화할 때 쓰는 그런 동작이나 제스처, 대화 이런 것들이 컴퓨터랑 대화할 때도 똑같이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앞으로 이제 한 10년, 20년 계속 진화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지금 코로나는 사실은 이 지속가능성 위기에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합니다. 저는 코로나19는 앞으로 우리가 기후위기, 생태위기로 인해서 어떤 재앙이 닥칠 것인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고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